네, 오늘 짠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오늘 짠 간판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언급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간판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그리고 뭐 1분기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증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네, 일단 어쨌든 그 백신 접종으로 해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하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를 한국 증시였던 그 차이점이 있었다는, 차이점이란지 그리고 온도차가 분명히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아시다시피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늦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매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어떤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업종적인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매수가 들어올 만한 어떤 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백신 접종을 위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자신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증시에 조금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히 대형주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횡보를 했었던, 상당히 소외가 됐었던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증시 상승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연유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만약에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이란지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호재가 있다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수급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병수 팀장님의 오늘 짠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간판주 갖고 온 거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한 3년 동안 탈원전 덕분에 좀 많이 빛을 잃었다, 탈원전 주체로 존재감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이후로 이제 한 2주가량 두산중공업이 질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의 이제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합의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SMR 사업 기대가 함께 되면서 상승 동력으로 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조 원을 가셔 두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지난 21일 이후에 이제 58%가량 주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만 원을 넘을까 했었는데 결국 넘게 됐고 오늘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그룹 내에서 분할 및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내달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신설법이나 투자 부분이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인프라코어 39주, 그리고 중공업 47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 배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주가의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원전 요 쪽으로 많이 오르게 되는 두산 중공업이 아마 내달에는, 아마 다음 달에는 뭔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투자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두산 중공업 자체는 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원전 기대감과 함께 많이 오르는 감이 있어서 요거는 네,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이슈들 잘 참고해 보셔서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전선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18%대 탄력 이어가면서 2,500원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온전선도 13%대 강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 볼까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솔리드가 5%, 서진시스템 5%, 이노와이어리스 4%대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